예! 네, 첫 번째 노래는요, 네. 샤이니 셜록이에요. 혹시 처음에 이 노래를 녹음실에서 들었을 때 생각나요? 아,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네. 원래는 이게 두 곡이 따로였어요. 셜록이 저희가 두 곡을 섞은 거였잖아요. 네. 두 곡이 따로였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타이틀곡이 될 것 같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닥 타이틀곡에 충분한 에너지가 나오는 곡은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두 곡을 섞었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실에서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아, 에너지가 있다. 이건 뭔가 이렇게 그런 에너지가 빵빵 터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맞아요. 정말 셜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네. 샤이니의 부드러운 면을 강조하면서도 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경 써서 녹음했어요. 발음도 그렇고 가사도 계속 바뀌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샤이니의 가장 최신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네, 그렇죠. 지난 봄에 발표된 노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셜록 무대를 네. 첫 방송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네. 이미 많은 소문을 들었었는데 SM 최고의 안무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사방제네.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역시나 굉장히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었죠. 역대 이례가 없는 투자를 아 정말요? 춤에 대한 이 토니 테스타라는 분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마이클 잭슨의 안무가인 그분 직접 오셨어요. 컨택을 계속 했었는데 이때까지 안 되다가 이번에 스케줄이 맞아가지고 오셔서 아 같이 직접? 네 그분이 오셔서 짜장면 실컷 드시고 좋으셨겠는데요? 춤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진짜 좋았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어쩐지 역시 좀 네. 다른가 봐요. 너무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희 샤이니의 이렇게 셜록 들으셨고요. 그럼 이어서 K-POP Old and New 두 번째 노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노래가 나오면 안무가 네.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 왜 자꾸 웃어요? 이 곡이 데뷔곡이에요? 네! 저희 데뷔곡 아마 2000년도였나요? 2001년도였나요? 키씨 10살도 안 됐을 때 아니에요? 저 11살 때. 그쵸. 저도 그때는 14살이었어요. 아,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거랑. 이거 다이아몬드는 아닌가요? 다이아몬드 맞아요. 맞죠? 네, 그게 후속곡이었어요. 네, 다이아몬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